서울 하늘에서는 이번 주말에 깊어가는 가을을 축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가지 상혼과 얌체족들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의도 불꽃축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시작한 지 벌써 24년이라 됐네요. 올해 불꽃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라죠? 예, 보통 한 100만 명 정도 오는데 올해는 더 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들이 좀 되고 네. 있으니까 역대 최대라고 좀 말씀하신 거에 아마 오늘 잘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원래 1985년, 그러니까 88 올림픽 열리기 3년 전에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그때 한 줄은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니까 뭔가 좀 붐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게 올림픽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정도 해보니까 우리 이걸 조금 더 키워도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이제 같이 좀 얘기가 됐고 그래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한번 좀 키워보자.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 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자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2010년도부터 지금의 이름이죠. 서울 세계 불꽃 축제로 이제 이름도 바꿔서요. 네.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요. 말씀대로 뭐 비단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새 계속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참 관람객들이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한미일 3국이 합동으로 이제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쌍둥이 불꽃이라는 이런 뭐 제목까지 좀 달았던데 그 역대, 앞에 쌍둥이 빌딩도 있잖아요. 예.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불꽃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이제 올해 조금 더 예년과 다른 거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사실은 주최 측 행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다 보니 주최 측에서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이제 그냥 관람객들은 즐기고 말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좀 별도로 열고 해서 이를테면 뭐 내일 낮부터 아예 아침부터 바빠지지 않을까 이 지역은 여의도 는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자, 주최 측은 한화그룹입니다. 이번 불꽃축제를 99% 공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요. 자, 1%의 유료에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는 주로 B2B 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하나 이글스가 있고 바로 하나 여의도 불꽃축제인데 99%는 그래서 공짜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변에서 보는 건 공짜다. 문제는 1% 이 공식 유료 좌석인데 2,500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 100만 명에 비하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석에 세금 포함해서 가격이 무려 16만 5천 원입니다. 결코 싸지 않아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웃돈 거래 게시물 나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꾸 올라간답니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뜩이나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이야기를 우리 KTV에서도 심각성을 다뤄드렸습니다만 전망 좋은 호텔의 스위트룸은 300만 원이 넘는다. 물론 스위트룸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반 객실도 평소 가격에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 주면 또 새벽부터 자리 잡아주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한강 주변에 건물 옥상을 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당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 내시면 새벽부터 줄 서드릴게요. 맞습니다. 이거 기본이고. 예.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얼마 내세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99%는 보다는 1%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서울시 행사잖아요. 서울시, 물론 경찰도 있습니다만 단속의 칼을 빼들었네요. 예.
단속 대상지역은 뭐 충분히 예상하시는 바대로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는 서울의 영등포, 또 마포, 용산구 이런 지역들이 되겠고, 일단 서울시가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영등포구라든가 뭐 마포구, 용산구가 되겠죠. 여기랑 구청이죠? 같이, 예, 네. 구청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위법 영업행위를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페널티가 중요합니다. 페널티가 위반 시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앞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백만 원, 뭐 심지어는 몇천만 원까지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몇백만 원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준비한 게 일테면은 행정처분을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행정처분은 보통 뭐 며칠에서 길게는 뭐 한두 달까지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보통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손실액이 훨씬 클 수가 있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아마 리스크를 안고 하려고 하는 데들은 꽤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뭐 당근 같은 데도 우리 집 빌려주겠다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올라오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아파트를 예. 아예 빌려드려요 하는 집도 있어요. 네, 그런다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네,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드리고 냉장고 있는 음식물까지 드리는데 작년에 한 100만 원 한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줄을 선대요. 아, 참 이해는 안 갑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용산에 좀 살았는데 그때 불꽃축제를 아파트 옥상에서 먼 발치로 즐긴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가까이서 보면 더 좋겠죠. 조금 멀더라도 덜 붐비는 이른바 숨은 명당.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불꽃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의도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숨은 명당이 어디냐? 대각선 한강대교 쪽 편으로 있는 바로 이촌 한강공원입니다. 아, 거기가 이 대각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파는 적고 경치는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또 하나는 노량진의 사육신 역사공원, 좀 지대가 높죠. 약간 높아요. 예, 그리고 수산시장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그 옥상이나 이런 데 잘 보여요. 그러니까요. 해안점 입에 넣고 불꽃놀이 보고. 아, 기가 막히네. 선유도 공원도 좋습니다. 조금 거리는 먼데 전체적인 조망을 보기에는 너무 좋은 덜 알려진 명당인데, 여러분들 안방 명당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화TV가 고화질 온라인 생중계를 하니까요. FD 화질이래요. 맞습니다. FHD. 이게 엄청나게 선명한 불꽃이 정말 터지는 줄 알아요. 아! 이래요. 그래서 안방에서 너무 붐비는 곳에 가서 안전상 문제가 되기보다는 안방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직관이지 하는 분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뭐 가서 보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무더위에 지친 온 국민을 잠시나마 황홀경에 빠지게 했던 2023년의 불꽃축제. 그 불꽃이 그 불꽃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2023년 서울 세계불꽃축제. 화려했습니다. 지금 봐도 멋있어요. 네, 그냥 뭐, 저런 거 한 번씩 보면 속이 뻥 뚫립니다. 아, 저게 때 뭐 다 저도 이게 멀리서도 보고 작년 모습이에요. 네, 멋있죠. 네, 경탄이 막 나올 정도의 저거보다 올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규모가. 네, 한강 일대를 수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불꽃 축제가 하늘에 돈을 뿌리는 잔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축제에 따른 경제 효과가 엄청납니다. 아, 일본의 불꽃 축제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죠? 예. 일본의 대표적인 여름 불꽃 축제를 하나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영화로 하나비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마 보셨을 거고. 영화 있죠. 하나비.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축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경제 효과가 2조 2,50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이 넘는 거니까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하나비라고 하는 여름 불꽃 축제의 위상은 뭐 상당히 좀 오래돼, 역사도 오래됐고 그만큼 규모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쿄에서 열리는 스미다가와 이 불꽃 축제는 경제 효과가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가까이 되고, 네. 오사카에서도 불꽃 축제가 있는데 덴진제 복납 불꽃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네요. 뭐 규모는. 네. 그렇죠. 이것도 한 1,800억 정도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사카와 도쿄 등 일본의 대표적인 두 도시에서 이런 행사들이 이렇게 한 2천억 전후의 경제 효과를 내는 거고, 앞서 이제 이 서울 불꽃 축제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이상, 한 2,000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도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축제는 아니고 서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포항에는 불빛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불빛 축제. 예, 예. 이게 이제 포항 국제 불빛 축제라는 이름으로 됐는데 올해 이미 열렸고요. 올해만 33만 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임에 분명하고요. 올해는 특히나 드론 1000대를 동원을 해서 이 드론 불빛 드론 쇼 같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직접 경제 효과가 180억에 간접 경제 효과가 880억 합쳐서 1000억이 넘는 그런 경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지방 도시에서 1000억 넘는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며칠 한다고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근데 지금 일회성 행사 여기까지 큰 효과가 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재고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최측인 한화는 불꽃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불꽃 장인이란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축제가 끝나면 불꽃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우리나라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생산을 성공시켰던 그때 한국의 도약을 꿈꾸며 불꽃으로 낡은 것을 허물고 나라 발전에 기근을 세웠지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성공과 기적을 바라는 온 국민의 마음을 불꽃에 담아 쏘아올렸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의 도전은 지금처럼 계속될 테니까요. 서울 여의도 불꽃 축제는 해마다 새로운 주제, 테마가 내걸립니다. 이번 주제는 Light up your dream, 즉 당신의 꿈을 밝혀라. 우리말로는 그쯤 되겠죠.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서울 세계 불꽃 축제의 주제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 Light up your dream으로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짧게 스쳐간 이제 그런 인생의 눈부신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불꽃을 통해 빛으로 전해지는 무언의 감동 메시지를 느끼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방금 설명처럼 여의도 불꽃 축제에서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 교통, 시민 안전, 그리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요새는 좀 잘하고 있더군요. 자, 올해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교통, 그다음에 안전, 쓰레기.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또 경찰청 하나와 협력해서 안전인력은 28% 정도 더 늘려서 대비를 합니다. 드론, 교통, 또 CCTV가 가동이 되는데 최첨단 TMB 시스템. 통해서 16개 하면 멀티뷰인데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니까 여의도 주차 어렵습니다. 네. 주차 어렵다고 생각하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다수의 현장 상황 관리자가 최대 4개 모바일 화면을 동시에 점검하면서 시시각각 조율을 합니다. 수많이 많이 나와 있는 안전 요원들인데 제발 경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관람자분들이 합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소방시설 확보, 교통수송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지하철이 여의나루역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한덕수 총리는 안전한 축제 관람 위해 질서 유지 안내 적극 협조들 안전입니다. 적절히 협조해 주시고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늘 넘칩니다. 그래서 제발 가져온 쓰레기는 남김없이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 또는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세금 내는데 뭐 이거 내 세금으로 처리하지. 이런 게 시민의식 실종입니다, 여러분. 드신 건 봉투에 넣어서 집에 갖고 가세요.